안녕하십니까? 네, 눈 속에서 삐죽삐죽 올라오는 푸른 잎들이 보입니다. 오늘 이 약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식물이 두메부추입니다. 일반 부추는 겨울에 잎이 마르지만 이 두메부추는 잎이 완전히 마르지 않고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네, 추위에 강한 식물이고요. 깊은 산속 바위 틈에 자생하기 때문에 두메부추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식용과 약재로서 아주 유용합니다. 약재명은 상구입니다. 알뿌리와 지상부를 모두 약재로 쓰고요. 맛은 맵고 달며 성질은 따뜻합니다. 이 두메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온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에게 좋습니다. 또한 허약한 몸을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질병 저항력이 좋아집니다. 네, 양지 쪽에 두메부추입니다. 이 두메부추는 일반 부추보다 당질은 4배, 비타민 A는 2배, 칼슘 등 유효 성분을 훨씬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양파보다도 비타민이나 무기질 함량이 2배 이상입니다. 네, 허약체질 개선에 좋고요. 강정의 작용으로 양기 부족, 요정, 유뇨 등 남성 허약증에 좋습니다. 또한 여성의 냉증, 자궁염 등 부인과 질환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두메부추 알뿌리가 이렇습니다. 이 두메부추의 풍부한 유화알일 성분은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피부암 등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가 있고요. 피를 맑게 해줍니다. 혈액이 깨끗해지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장병에 좋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각종 체내염증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돌연사를 유발하는 협심증에 좋은 약재로 전초를 갈아서 생즙을 마시면 심장 혈관을 넓혀주기 때문에 통증이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네, 기력이 떨어지는 중장년에게 특히 좋은 약초로 입맛을 좋게 하고 소화력을 높여줍니다. 위와 장의 염증을 완화하고 장의 이상 발달을 개선해주는 약재입니다. 이 두메부추는 삶은 물만 마셔도 힘이 납니다. 간을 보호하고요. 신장에도 좋습니다. 일반 부추와 달리 잎이 톡톡 부러질 정도로 연하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도 수시로 나물과 약초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끈거리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위장에 좋은 성분입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요. 데쳐서 초고추장이나 된장에 찍어 먹고 생무침이나 데쳐서 무침, 김치, 부침개, 잡채,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나물로만 자주 이용해도 몸에 좋고요. 약재로 장기간 쓸 때에는 전초 말린 것을 하루에 20 내지 30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가을에 달리는 씨앗도 다리거나 갈아 먹으면 강정의 효과가 뛰어납니다. 오늘 두메부추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